페이크하다? 뭐가 문제지? 왜 페이크가 안 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꺼리안자동입니다. 혹시 택시 페이크가 잘 안 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페이크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나이키가 나이랑 키에 대해서 묻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베이키 사진입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제 낱개 포장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직접 드시는 사진을 이제 인증해 주셨어요. 네, 갑자기 뭔가 느낌이 오죠? 그러더니 모자가 거꾸로 뒤집혀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선글라스를 끼시고 어디론가 나가셨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지인분께 베이키를 먹였더니 완벽한 베이키는 되지 않더라도 약간 백서클처럼 안장에서 엉덩이를 살짝 떼서 계속 뒤로 가면서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도 베이키는 드셨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페이키는 성공하지 못하고 백라이딩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잭팟이 터지면 이렇게 페이키를 한 상태에서 윌리도 됩니다. 즉, 이 기술을 리버스 윌리라고도 부릅니다. 프리코스터 BMX를 타시는 분은 페이키를 한 상태에서 매뉴얼도 되기 때문에 리버스 매뉴얼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작용이 더 좋아 보이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이 베이키입니다. 이 베이키를 드시면 이제 당신도 페이키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물이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케이크 낱개로 6개 하나하나 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베이키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고소한 치즈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꼭 하나만 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기운은? 페이키를 먹었더니 페이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페이키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게도 베이키를 먹었더니 정말 페이키가 돼요.
심지어는 다른 기술도 되고 있습니다. 자, 베이키를 먹고 페이키를 했더니 정말 페이키를 성공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저 페이키 아예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키를 먹고 나니까 페이키가 바로 됐습니다. 자, 혹시 못 믿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특별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까리손님이십니다. 자, 까리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까리손입니다. 제가 이번에 픽시를 입문했는데요, 페이키라는 기술을 아예 할 줄 몰라요. 아, 그럼 까리손님은 아예 페이키를 할 줄 모르시겠네요. 까리손님 픽시 타신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픽시 탄지 한 일주일 됐어요. 자, 까리손님 페이키가 안 되실 때는 이것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먹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맛있네요. 맞다. 안경 벗어야 된다. 내 정체를 알면 곤란하거든.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베이키는 국내산입니다. 아, 정말요? 저는 그 프랑스산 그 고메 치즈로 만든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고메 치즈가 아니고 고메 버터겠지. 정말 맛있네요. 베이키를 먹어봤으니까 이제 페이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 까리손님이 베이키를 드셨기 때문에 이제 페이키를 성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지켜보시죠. 베이키 작동 영상입니다. 전혀 안 되는데요? 그건 아직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 내 얼굴. 그럼 정말 페이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오, 페이키를 성공했어요. 네, 심지어 다른 기술도 같이 연계해서 됐습니다. 자, 이 케이크 정말 끝내주네요. 내 원래 목소리가 나. 케이크를 먹으니까 정말 페이키가 잘 됐어요. 최고예요, 최고. 친구, 뭐 문제 있어요? 페이키가 잘 안 돼요. 아, 그럴 때는 요 페이키를 드시면 됩니다. 다시. 친구, 뭐 문제 있어요? 페이키가 잘 안 돼요. 네, 그럴 때는 이 베이키를 드시면 됩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과연 페이키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와! 정말 잘하는데요? 베이키를 먹었더니 페이키에 성공했어요. 와! 네, 저기 저 어떤 분 뭐 문제 있습니까? 저 페이키가 잘 안 돼요. 페이키가 잘 안 되신다. 그럴 때는 이 베이키를 드시면 페이키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넘쳐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키를 먹은 오. 정말 잘하는데요?
아, 페이키 성공. 아, 베이키를 먹으니까 페이키를 정말 잘하네요. 아, 아예 저기 BM라이더도 계시네요. 아, 근데 페이키를 오래 끌지 못했어요. 아, 뭐 문제 있어요? 페이키가 잘 안 됩니다. 아, 예, 여기도 지금 페이키가 안 돼서 지금 고민 중인 BMX 라이더 두 분이 계시네요. 자, 여기 베이키 하나씩 드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자, 맛있게 드세요. 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페이키를 오래 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좀 멀리 갔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BM라이더 2도 해볼게요. 오, 페이키를 아예 못하셨는데 이제 좀 뒤로 가셨어요. 어때요? 먹어보니까 좋네요. 네, 다음에 하나 더 주이소. 고맙습니다. 아이, 뭐 별 말씀을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걸요 뭐. 자, 아직 베이키의 효과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BMX로 한번 페이키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카세트 허브고요. 과연 이 BMX로도 페이키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아, 좀 자빠진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페이키가 됐네요. 아, 앞에만 실버하면 되게 이쁠 것 같다. 레이저 실버. 제가 베이키를 하나 더 까먹어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백라이딩도 같이 됩니다. 뒤로 가는 기술은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베이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